안녕하세요, 미주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즘 날씨가 습하기도 하고 온도도 확 올라가서 화장이 뜨거나 화장이 밀려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피부 컨디션에도 화장이 예쁘게 잘 먹는 파운데이션 베이스하는 방법을 들고 왔어요. 그럼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파운데이션 베이스가 굉장히 잘 먹으려면 기초 케어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처럼 온도, 습도가 굉장히 높아질 때는 피부에 열감이 많아져서 화장이 뜨기가 쉽거든요. 일반 메이크업 샵에서도 먼저 메이크업 전에는 녹차팩이나 시트팩, 다양한 팩들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피부 온도를 낮춰준 다음에 베이스를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용해줄 제품은 메디힐 티트리 카밍 에센스 패드인데요. 이 제품은 국민 진정 마스크팩인 메디힐의 티트리 마스크팩이 패드 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제가 최근 나이트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그만큼 1, 2주가량 꾸준히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나 피부 민감해졌을 때 티트리 성분이 함유돼 트러블은 물론 붉어진 피부 진정까지 되어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요. 제가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패드 제품은 자극이 갈것 같았는데 자극 없이 순한 원단으로 제작된 패드면서 수분감까지 짱짱한 제품이라 피부에 부착했을 때잘 떨어지지 않아서 마스크팩으로 활용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피부 화장 잘 먹는 베이스를 할때 차갑게 해서 부분적으로 마스크팩처럼 사용해주면 수분감도 꽉 채워주고 피부 진정은 물론 피부 온도도 내려가게 해줘. 화장이 잘 먹는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줘요. 패드로 피부결을 가볍게 닦아줄게요. 아무래도 필링 성분이 있어 가볍게 각질 케어 되면서 각질은 물론 피부결까지 정돈해 다음 단계가 잘 흡수되게 도와줘요. 두 번째는 에센스를 사용해서 피부 속부터 수분을 한번더 채워줄게요. 이 단계는 지성분들은 건너뛰셔도 되지만 저처럼 속건조가 심한 건성이신 분들이나 촉촉한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를 꼭 사용해주세요. 여름철이나 저처럼 손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손으로 발랐을 때 열감이 올라와 스킨케어가 밀릴 수 있으니 저처럼 물 적신 수분 라텍스를 사용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엔 너무 무거운 크림 타입은 화장이 밀릴 수 있으니 가벼운 수분감 타입의 수분크림을 건조한 부분에 한번더 발라 가볍게 마무리해줄게요. 이때도 수분 라텍스를 사용하여 밀착력을 도와줄게요. 오늘은 스킨케어는 수분감을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곽 부분이 잘 흡수되지 않아도 밀릴 수 있으니 외곽 부분도 꼼꼼하게 흡수해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촉촉한 베이스를 좋아해서 촉촉한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를 사용하여 파운데이션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덜어 잘 먹여준 다음 파운데이션 양을 덜어낸다는 느낌으로 조절해줄게요. 빵에 잼 바른 듯한 느낌으로 두꺼운 피부 순서대로 도포하여 발라 베이스 양 조절을 해줘 화장이 뜨지 않도록 해줄게요. 이때 마무리는 수분 라텍스로 두드려 밀착시켜주되 손에 힘을 빼준 상태에서 가볍게 터치해줘서 공들인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가장 얇은 눈가는 브러쉬의 남은 여분으로 가볍게 발라줄게요. 코 옆부분은 파운데이션 양이 많을수록 모공을 낄수 있으니 최대한 양을 덜어낸 상태에서 브러쉬를 세워 모공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이때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완벽한 모공 커버가 가능해요. 베이스를 다한 다음 좀더 커버력 있는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했던 파운데이션과 리퀴드 컨실러를 2대1 정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커버력을 차곡차곡 쌓아 완벽한 피부 베이스를 완성해 줄게요. 오,
많은 분들이 요즘 마스크 쓰다 보니까 수정 화장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수정 화장 꿀팁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퍼팩에 요런 패드 제품을 한두 장 정도 지퍼팩에 넣어 다닌 다음에 이렇게 수정 화장 하고 싶을 때 한 장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피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가볍게 닦아내 주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 잔여물이 묻어나와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로션이나 이런 거 다른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여기 패드에 굉장히 수분감이 많은 제품이라서 이렇게만 두드려 흡수시켜주거나 쿠션은 다들 들고 다니실 거잖아요. 쿠션 퍼프로 이렇게 수분감을 톡톡톡톡 흡수시켜주세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티트리 성분이 있다 보니까 쿨링감이 좋아가지고 수정 화장할 때도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패드 제품으로 가볍게 닦아준 다음에 베이스를 깔아주면은 처음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베이스를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이런 패드 제품 한두 장 챙기시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예쁜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메이크업이 된 상태로 마스크를 장시간 끼게 되면 굉장히 피부가 답답하잖아요. 여기 마스크 라인에만 가볍게 닦아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피부가 엄청 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장거리 가실 때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최악의 컨디션에도 이렇게 예쁘게 베이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들고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베이직한 메이크업 루틴도 한번 다양하게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고 싶은 영상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다음엔 더욱더 매력적인 뷰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